여름 수박 너무 땡기는데 매번 먹을 때마다 자르는 게 일이죠. 껍질째 먹으면 국물이 질질 흐르고 남은 거 보관도 불편하고. 여러분은 수박 어떻게 드세요? 오늘은 맛수박 꿀팁과 신박한 수박 자르기 공유할게요.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이 깔끔하게 포크로 쿡 찍어 먹으라고 큐브로 잘라줬어요. 깔끔하니 먹기는 좋은데 자르는 과정이 좀 번잡하더라고요. 껍질 테두리 따라 자르는 법은 기술이 좀 들어가고 보관용기로 옮기다 보면 일부 떨어지기도 하고 도마에다 크게 썰 때는 국물이 많이 흐르고 수박 속도 바닥면에 닿으니 좀 찝찝하고 그러다 이번에 수박을 보니 문득 케이크 보관법이 생각나더라고요. 저는 도마에 수박면 전체가 닿는 게 좀 그랬거든요. 아, 수박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. 먼저 큰 통 뚜껑을 올렸어요. 뚜껑에 수박 반통을 넣고 껍질을 깎았어요. 수박 껍질 깎는 건 꿀주부에서 본 기억이 나서 그거와 케이크 보관법을 접목했죠. 흰 부분을 깎아내고 뚜껑 크기에서 벗어난 부분을 자르고 전체를 가로 세로 격자 모양으로 잘랐어요. 뚜껑 높이가 안 맞네. 윗부분은 잘라서 다른 한 통에 추가했고요. 그리고 용기 씌워 끝. 이렇게 깔끔하고 편할 수가. 또 한번 수박 한 통을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 보았어요. 깨끗이 씻은 다음 반 자른 수박 뚜껑 위에 올리고 껍질 깎아내고 그리고 흰 부분 섞인 짜투리는 냉동 보관했다 시럽이나 원당 넣고 수박 주스 해보세요. 윗부분은 잘라서 다른 용기에 넣고 격자로 자르고 유리용기를 씌워서 돌리면 끝! 아,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뚜껑이 플라스틱이라 격자 칼 자국이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은 유리용기에서 자르는 거 추천해요. 맛있는 수박밥 이렇게 많으니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맛있는 수박 고를 때 배꼽이 작은 거를 고르세요. 껍질은 선명하고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일수록 좋아요. 수박 잘 골라서 수박밥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